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DCM이라고 지방 계량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지방 계량하는 그 장비인데, 이게 94년도에 이제 시작했대. 자기는 지금 저쪽에 빨간 옷 입은 분, 저분이 이제 이거를 다 정치나 처세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빨간 옷 입은 저분이 이제 뭐 어떻게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이제 일당이 초보들은 뭐한 달에 3,400 정도고, 저분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하루 35, 40만 원, 월당 하면은 뭐한 7,8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월급제로 하면 자기 같은 경력이면 뭐한 5,600 되지만 월급 안 한대요. 월당으로 해서 뭐 하면 한 7,800 번다는 거예요. 매달. 자기는 뭐 94년부터 하고 부산 용화 뭐 거기서도 하고 그랬다 그러시네. 요거는 지금 뭐 뻘짓에 연약 집안에 DCM이라고 집안을 계량하는데, 집안 안정화 작업하는 건데, 시멘트하고 흙하고 이제 뚫어가지고 안에서 이제 섞어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런데 지금 17m 들어가는데 6톤의 시멘트를 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여기선 강도가 덜 나오는 것 같다 이래요. 그러면 강도 많이 나올 때는 6.5m에서도 6톤을 넣은 데가 있는데, 지금 이거 17m를 6톤 넣으면 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넣는데 강도가 약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대, 자기 경험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 감리들이 뭐다땅 지반하고 성분해서 섞어서 그 정도면 강도가 맞다 그래서 이제 17m에 6톤을 넣으라고 그래서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반 계량, 지반 안정화 작업하는데, 저 기계가 이제 모터가 3개가 있어요. 저 파일 5고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2개만 꼽혀 있는데, 이제 가운데 거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SCW에서 이제 방수가 되는 거예요. 방수 공사할 때 이제 그공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구리 지금 이것처럼 이제 세면하고 흙하고 섞어서 해놓으면 방수가 돼서 물한 방울 안 들어와요. 그 우리 지금 저 뒤에 빨강 펜트 그 안에는 테두리 전부 다그 SCW를 다 했는데, 그래도 뭐 밖에 물 푸다 보니까 물 질질 새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기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저기 이제 집안 계량하고 집안 안정화 작업하고 이러는 그 이제 항타 기계인데, 기계를 가지고 이제 땅을 파서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는 비율을 감리들이 물 몇 리터에 세면 몇 톤에 얼마를 넣어서 메다당 얼마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대로만 쓴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남보다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뭐 만약에 장비들이 하면서 장비 틀어놓고 뭐 휴대폰 보고 쭉발 걸치고 있고 이러면 막 당장 내려와 그래갖고, 니 정신 안 차려 그래갖고 흙 들이면 나 죽일라 그러나 그러고 막확 쫓아버린대요 자기는.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당 같은 거잘안 하고 월당에서 뭐 7,800 받고 그런다 그러네요. 자기 94년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네요. 그 이제 그참 직업이 다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땅을 사도 좀 이런 거 집안 안정화 작업 이런 거 계량 이런 거안 하고 좀 좋은 땅을 사야지. 뻘짓에 이거 옛날에 바닷가고 뻘짓에 그뭐 매립해 가지고 위에다가 뭐 갖다 넣고, 거기다가 여기 PVD 플라틱 보드 드로잉 공법으로다가 물 빨아내고 위에서 압정토 눌러가지고 물 빨아내고 이래서 집안 안정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약 집안에서 뭐 야구장이나 하고 이러던 자리 싸다고 사봐야, 여기에 파일 받고 저런 거 안정화 작업하고 뭐또 토목공사 흙 퍼낸다고 퍼내봐야 그흙 가만히 있나요? 뻘이 막 물컹물컹하니까 줄줄 흘러내리고, 또 그거 톰백에다 자갈려가지고
뭐 3단 4단 쌓아야 되고 실제로 내가 볼 때는 땅 싼 게 싼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풍수상 뭐 볼 같은 거 이런 데서는 다 사람이 그 기가 빠져나가고 좋지 않은 거예요. 산자락 같은 데 그런 데서 이렇게 발복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뻘지대 이런 데는 사람 기가 빠져나가고 또 바다니까 옛날부터 바다였으니까 여기 바람이 지나면서 물이 밀 때 물이 쓸 때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뭐 사람이 그 한 10년 이상 살면 질병도 생기고 좋지 않아요 이런 데는 사실은. 그래서 부산의 센텀시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도 20년 이상 살면 병난다고 살지 마라 그러거든요 풍수 전문가들은. 그래서 저도 이런 땅 여기에다가 싸다고 사서 막상 써보려 그러면 뭐 파일 박아야 되고 건축공사가 뭐 엄청 힘든 거예요. 허가도 기준도 까다롭고 또 여기 뭐 뻘을 파내면 그냥 갖다 파도 아무데나 갖다 두는 것도 아니고 저쪽 강화도 동주농장 옆에 뭐 어디 뻘을 받아서 매립하는데 그런 데에는 필요한 자리 인허가가 난 자리에 허가가 나야지 이제 거리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고 뭐 또 덤프들도 뭐 한 땅 뛰면은 12만 원이라는데 뭐 기름값 뛰하고 강가상가 가고 뭐 수리하고 그러면 자기 일당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같은 경우 뭐 한 5,600 된다 그러대요. 월급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장비는 자기 말대로 하면 뭐 한 7,800 이거 장비 반장하는 사람은 7,800 되고 그래 장비를 안 올린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머리를 그냥 꽂아놓은 대로 표시한 대로만 탁탁 하질 않는데 일머리 딱 봐서 이래라 저래서 막 휘어 잡아서 막 돌려서 남보다 한 10개씩 더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하루에. 그럼 이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 10짜리 장비 같은 경우는 한 5,6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 잘 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10짜리 같으면 월급으로 한다 쳐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자기가 반장하는 이런 사람 경우는 뭐 월당 하면 뭐 7,800 정도 벌고 그런다니까. 잘 버는 편이죠, 그죠? 예, 다 나름대로 그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돈 버는 그 길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아, 이거 참. 오늘은 이거 집안 안정화 작업하는 DCM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의 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뭐,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도 뭐, 서툴고 잘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소 들어간 이야기를 가지고, 뭐,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각본 없이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소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